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 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꽃불꽃 일어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려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네. 100도 될 수 있고 네.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광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홉 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아홉 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거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것 같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예,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무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종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종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종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종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 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을 앞으로 이제 주 5일제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금원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아,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3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뛰었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 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매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갖고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그냥 영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 때 돼갖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인생은 쫑난 거예요. 개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섯 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뵈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우유로 바꿔요. 저지방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끊은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히, 고래히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에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 이상.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좀 며느리, 또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570,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에.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이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좀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25대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2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뭐 로미오와 줄리처럼 뭐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돕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지고 막 그랬던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텔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텔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아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 있고 남자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 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나? 자식을 못 나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아,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대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대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그래.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하면요 할머니들 안 줘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줘요. 아,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약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 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빵도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래.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아 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막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 간의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 산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건 지금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아,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천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려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같이 찬란하고 달과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의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천 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랑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아, 갔더니 교우들이 나부로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어이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목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그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단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저를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이야, 내 강의 이제 감동받다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이 있는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어,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거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 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아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아유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할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셧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뵈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뵈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뵈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 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전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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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다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드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는 거야.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세 개, 버풀떼기 세 개, 무궁화 세 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아 장군님, 아 무슨 김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아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님 차는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 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 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끝불끝 일어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 갖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 방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무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종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종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종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종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백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향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금원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아,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 집도 하나하나 전화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3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달까지 저기 뭐야 매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 옆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래갖고 막 임신 한 달, 두 달, 막 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게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피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해갖고 애한테 그냥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 때 돼갖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인생은 쫑난 거예요. 개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디서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우유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옆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도 안 끊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히, 고래 히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을 오면 어떻게 해, 평창을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의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 되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갈등이 생기는 거. 노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또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에.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 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을 써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땅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넘어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25대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2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뭐 로미오와 줄리처럼 뭐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돗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던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텔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텔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아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 있고 남자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뭐라고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예,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지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나? 자식을 못 나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테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약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더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하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 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하네요. 돈 많아 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막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 간의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 산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거 지금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아,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 6천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려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에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의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천 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랑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아, 갔더니 교우들이 나부로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아니,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우들이 사목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그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단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야.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 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를 찾아갔어요.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내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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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세 개, 밥풀떼기 세 개, 무궁화 세 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아, 장군님, 무슨 김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아,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 하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차는 벤츠야. 근데 본당 신부 차는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는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이.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